나 보스 뜨기 전에 뭐지? 딜러만 보스 잡을 딜러만 있고 나머지는 말로 가서 대기탄 난 미리 가가지고 고잉 13단 방 기준으로. 근데 70단 정도면 큰 차이는 없어. 한 55, 60 정도는 확실히 차이가 확 나는데 마을로 가서 대기 타다가 소위 말하는 이제 뭐 이전 버스 탈 때도 이렇게 해줘야 하고 전설이 그만큼 더 많이 나오거든. 오우 씨요 1등이야. 자 가면 70단 치면 전설 진짜 많이 나와. 아야,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10개 탄 이렇게 하면 나머지 3명은 이제 좀 더 템팡이 빠르니까 템이 어느 정도 갖춰진 사람이 희생하고 보스 잡아주고 나머지는 이런 식으로 마을과 대기하는 식으로 보스 뜨기 전에 미리 그렇게 해가지고 템이 좀 많이 나오지? 이거 왜 이리 많이 나와? 요르단 70, 한 75단 정도는 안 하셔도 돼. 방 난이도 무조건 13단으로 하셔야 해. 그게 방이지. 보스 뜨고 마을에서 대기할 때 13단 그 난이도로 인식받아가지고 13단보다 낮은 대균 단수 55, 60 등급을 돌아도 단을 돌아도 13단 기준으로 아이템이 떨어지기 때문에 약간 트릭이라고 보시면 돼.